안녕하세요. 설해라이더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까지 주말마다 당일치기로 전국 국토종주 전체 코스를 22번에 걸쳐 85개 인증센터 인증을 모두 마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으며 제주도만 2박 3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말마다 새벽에 일어나 고속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지방으로 가서 계획한 코스를 라이딩하며 인증센터를 거친 뒤 다시 저녁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복귀하는 당일치기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국토종주를 마친 뒤 좀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체력적으로 레벨업도 되었고 한 번씩 다 돌아본 코스들인지라 좀 더 길게 코스를 잡고 시행착오를 줄여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여 2차 국토종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국토종주는 총 15번의 주말 당일치기만을 통해 전국 자전거길을 조금의 누락 구간도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계획처럼 15번에 걸쳐 총 2,133km의 라이딩 거리와 11,633m의 누적 횟골을 획득할 예정이며 회당 평균 142km의 거리, 776m의 누적 횟골이 나오게 됩니다. 라이딩 거리 100km, 누적 횟골 1000m가 넘는 경우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또 총 5번의 지하철, 기차, ITX, 4번의 비행기, 20번의 고속버스를 타게 됩니다. 주말 당일치기로 진행하는 두 번째 국토종주라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초행길로 달린 1차 국토종주 대비 좀 더 꼼꼼하게 코스를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처럼 주말에 하루씩 시간을 내서 전국 자전거길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도전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일차 코스는 181km의 거리와 1218m의 누적 횟골을 얻게 되며 강천보 인증센터부터 문경불정역 인증센터까지 총 8개의 인증센터 인증을 거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남한강 자전거길과 세제 자전거길을 달리게 되며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는 곳이며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한 라이딩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되며 수안보를 지나 국토종주 중 대표적인 소절형과 이화령 어필을 하는 나름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총 181km의 3일차 코스를 왼쪽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평균 주행 속도는 25km 이상으로 유지하되 평균 20km 지점마다 휴식 보급을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 인증센터와 인증산지를 남길만한 멋진 곳에 출발하여 인증센터 인증만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닌 좀 더 멋진 곳도 구경하며 코스를 돌아볼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식사는 전체 구간 중 47% 정도를 지난 탕군대 인증센터 부근에서 더운 날씨에 맞게 시원한 사과냉면을 먹기로 하였고요. 휴식 보급 포인트에서는 파워젤, 양갱, 포도당 캔디 등을 섭취하여 장거리 라이딩 중 공포가 오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새벽 5시 40분 첫차를 타고 선릉역에서 환승을 한 뒤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임해역까지 이동한 후 다시 경강선 열차로 환승하여 종점인 여주역까지 이동을 한 뒤 라이딩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두 번의 환승으로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여주역에서 시작하여 남한강 자전거길과 세제 자전거길을 달려 8곳의 인증센터 인증을 마친 뒤 점천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하여 지하철로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서초역으로 달립니다. 이른 시간이라 많이 어둑어둑합니다. 대법원 앞을 지나 서초역 출구를 향해 갑니다. 서초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러 내려갑니다. 카드를 짚고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클릿슈즈를 신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하철의 맨 뒷칸으로 갑니다. 열차 맨 앞뒷칸에만 자전거 탑승이 가능합니다. 새벽 5시 29분에 도착하여 5시 40분 첫 차를 기다립니다. 오늘 서초역에서 여주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과정입니다. 신분당선은 주말에도 자전거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선릉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한 뒤 임해역까지 이동하고 임해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하여 여주역까지 가게 됩니다. 열차가 들어와서 맨 뒷칸에 탑승합니다. 새벽 첫차인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선릉역에 도착하여 환승을 위해 이동을 합니다. 환승 구간 거리가 좀 되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갑니다. 수인분당선을 타기 위해 열차 맨 앞칸 눈앞에서 기다립니다. 열차가 도착하여 자전거를 끌고 탑승을 합니다. 임해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6시 30분인데 경강선 여주역행 첫차가 6시 32분 도착 출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딱 2분. 환승 구간을 자전거를 들바하다시피 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첫차를 놓치면 다음 차가 30분 단위 배차라 무조건 타야 합니다. 간신히 세이프. 다행히도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여 탔습니다. 6시 32분 첫차가 출발하면 다음 열차는 7시 2분. 무려 30분 배차 간격이 있는지라 무조건 타야 했습니다. 열차 이름이 세종대왕 열차입니다. 목적지인 여주역에 내려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자전거 통로로 개찰구를 통과하여 나갑니다. 역사 밖으로 나와 인증사진 한 장 남깁니다. 임해역에서 첫차로 환승을 한 덕분에 7시 50분 예정이었던 계획보다 빠른 7시 24분에 출발 준비를 마치고 오늘의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가민의 GPX 파일을 실행시키고 역사 앞 횡단 모드를 건너 왼쪽으로 도로를 따라갑니다. 여주역에서 남한강 자전거길까지 가는 동안 시내의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말고는 자전거길로 남한강 자전거길까지 연결됩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참으로 멋진 하늘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렇게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넌 뒤 지난 1일차 때 파란원의 위치에서 남한강 자전거길을 마지막으로 찍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곳으로 가서 같은 장소를 찍고 코스를 연결한 뒤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왼쪽이 1일차 라이딩 데이터이고 오른쪽이 오늘 달리는 코스맵입니다. 잠깐 이렇게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데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바로 남한강 자전거길로 재진을 파여 달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게 됩니다. 사람도 자전거도 별로 없고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달리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인 강천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여주역으로부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첫 번째 인증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 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잠시 강천보를 둘러봅니다. 강천보는 국토종주를 하면서 돌아본 인공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입니다. 강천보를 배경으로 멋진 풍경도 담아봅니다. 강천보를 건너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갑니다. 강천보를 다 건너면 이렇게 강제로 끌바를 해야 하는 내리막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끌바로 내려온 뒤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한적한 도로를 푸른 하늘과 함께 달리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자전거를 세우고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아 봅니다. 선선한 날씨와 맑고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모든 걸 다한 날입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강천섬으로 들어갑니다. 강천섬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 올 때면 이렇게 꼭 멋진 사진을 남기곤 합니다. 강천섬을 나와 계속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앞에 한 분이 올라가고 계시네요. 언덕을 올라간 만큼 잠시나마 신나게 다운힐을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어 강원도 원주시로 달립니다. 짧은 내리막을 내려가 자도를 따라 계속 달립니다. 한적하네요. 자도 바닥에 흙이 좀 있어서 슬립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남한강대교를 건너 충청북도 충주시로 넘어갑니다. 이곳에도 역시 잘 닦여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한적하게 달리기 아주 좋습니다. 작은 오르막을 올라 공도에 진입하여 빈에서 민생센터를 향해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면 곧 여주역에서 43km 떨어져 있는 두 번째 인증센터인 빈에서 민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두 번째 인증소정을 찍고 자전거 행복 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인증을 마친 뒤 예정대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섭취하고 양갱과 프로산 공기로 보급을 한 뒤 다시 출발을 합니다. 빈에섬 인증센터에서 충주대 민증센터까지는 자도보다는 공도 구간이 많습니다. 우측에 붙어서 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로 비슷한 구간도 달리고 또 공도를 번갈아 가며 달립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며 마주오는 라이더분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다리를 안전하게 건넌 뒤 좌회전하여 자전거 도로로 진입합니다. 이쪽 구간은 바닥이 흙이 많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도로 나와 충주의 조정지댐을 통과하여 건너갑니다. 공도 라이딩인데 차들이 별로 없어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흙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가면 충주 시내로 가게 되고 좌측으로 가면 충주댐으로 갑니다. 충주댐 인증센터로 가는 길은 좌측으로 해서 국당길로 가는 게 편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쭉 달리시면 됩니다. 길이 한적합니다. 쭉 뻗은 자전거 도로가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충주댐을 가기 위해 약간의 언덕도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더 직진을 해서 중원교를 건너면 바로 충주댐 인증센터인데 현재 공사 중이라 바로 직전 다리인 동양대교를 건너서 다시 남단길로 합류하여 가야 합니다.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파란불에 건너 좌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여주역으로부터 78km 떨어진 충북지점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인증센터입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세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인증과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하여 다음 목적지인 상림대 인증센터를 향해 달립니다. 아까 건너왔던 동양대교를 다시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까 갔던 길을 달려와 갈림길이었던 목행교를 건너 충주시내 쪽으로 달립니다. 목행교를 건넌 뒤 바닥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따라 탕금대 인증센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바닥의 파란 선은 자전거도로를 의미하며 저 파란 선을 따라 계속 달리시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충주댐 인증센터에서 11km를 달려서 네 번째 인증센터인 탕금대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여주역으로부터 85km 떨어져 있습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네 번째 인증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인증을 마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계획했던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탕금대 인증센터에서 850m 거리에 있으며 이 식당 이름은 함경옥 사과 냉면 만두입니다. 식당에 도착하여 자물통으로 자전거를 묶어놓고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비빔냉면을 추천하시길래 주문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맛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길을 재촉하여 다음 목적지인 수안보 인증센터를 향해 28km를 달려가기로 합니다. 공도라이딩이지만 차들이 거의 없어 달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도로바닥에 표시를 따라갑니다. 가민의 GPX 파일을 실행시켜 따라가지만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사거리에서 차들이 안 오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자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이 구간은 길이 좁고 바닥에 뭐가 많이 있네요. 도로 바닥에 자전거길 표시가 잘 되어 있어 찾아가기엔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8km를 달려 수안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다섯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인증센터 옆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시원하게 팝콘을 만들어 마시며 휴식과 함께 파워젤, 양갱 등으로 보급을 합니다. 휴식을 마친 뒤 12km 떨어져 있는 다음 목적지인 행천교차로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행천교차로 인증센터를 가기 위해 오늘 코스의 첫 번째 어필인 소조령을 넘게 됩니다. 보이는 저곳을 통과하면 소조령이 시작됩니다. 소조령은 어필 거리가 2.11km, 평균 경사도가 6%가 나오며 제가 정리한 전국 현대보식기 어필 코스 중에서 별 7개의 어필 코스로 초중급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조령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소조령 정상에 도착한 후 기분 좋은 다운힐을 합니다. 길이 넓고 차도 별로 없습니다. 소조령 다운힐을 마친 뒤 조금만 가면 행촌교차로가 나오는데 우측으로 가면 오천 자전거길로 가게 되며 좌측으로 가면 소조령 다음 어필인 이화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직진으로 조금만 가면 연풍정류소가 나옵니다. 연풍정류소에서 사진을 한 장 남겨봅니다. 연풍정류소 조금 앞쪽에 행천교차로 인증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오천 자전거길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인증센터로 세제 자전거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너스로 인증을 해둡니다. 사실 처음 저기 가시는 분들은 행천교차로 연계 교통편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1차 국정 때 그랬으니까요. 인증수첩에 오늘의 여섯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 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남깁니다. 인증을 마치고 출발하면 바로 이화령 어필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화령은 어필 거리가 4.31km, 평균 경사도가 6.2%가 나오며 제가 정리한 전국 350개 어필 코스 중에서 19개의 어필 코스로 중국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령 어필이 시작됩니다. 4km가 넘는 거리를 꾸역꾸역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국토정주 코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필 구간으로 백두대간 고개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올라 이화령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이화령 정상 안쪽에 이화령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여주역에서 132km 지점입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일곱 번째 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 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한 장 남깁니다. 인증을 마친 뒤 이화령 정상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멋진 사진도 한 장 남겨보고요. 화령 정상을 출발하여 신나는 다운힐을 합니다. 너무 속도를 내지 말고 안전에 주의하며 내려가셔야 합니다. 다운힐을 마친 뒤 바닥에 자전거 길 표시를 따라 달립니다. 아까 유활형 정상 인증센터에서 제 앞에 도착하여 인증도장을 찍으시던 라이더분이 앞에 가고 계시네요. 달리는 속도가 비슷하여 다음 인증센터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용병불청역 인증센터까지 22km를 달려갑니다. 신호등 녹색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웅경불청역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묘지역에서 15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인증수첩에 오늘의 마지막 8번째 인증도장을 찍고 자전거 행복나눔앱에 사이버 인증을 마칩니다.
인증센터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한 장 남깁니다. 문경 불청역 인증센터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5시였고 남은 거리가 28km나 되어 6시 55분 버스를 예매해 놓은 것을 감안하면 여기까지 150km를 넘게 달려와서 체력도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젠 남은 구간 평속을 20km 정도로 감안하면 버스 시간이 빠듯해서 인증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출발을 합니다. 차도가 잘 분리되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네요. 강과 푸른 들의 멋진 풍경을 360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마지막 인증을 마친 뒤 바로 점천 터미널로 가지 않고 지금 가는 곳은 국토 종주를 당일치기로 하게 되어 코스를 끊어가다 보면 중간에 누락된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빙 돌아서 금곡교를 짓고 다음 라이딩에서 이곳을 짓고 연결하여 누락 구간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왼쪽이 금일 지나는 코스이고 오른쪽이 다음번 달리는 코스입니다. 금곡교에 도착하여 인증사진을 남깁니다. 물론 라이딩 로그 데이터도 남겠죠. 이제 방향을 바꿔 점천 터미널을 향해 달립니다. 7k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길 표시가 없는 온전한 국도입니다. 차들이 빨리 달리니 주의를 하며 달려야 하며 그래도 감인 바리아가 있어 안심이 됩니다. 점촌 시내에 무사히 들어와서 점촌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 시간이 저녁 6시 15분. 열심히 달린 만큼 적당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기를 한 뒤 버스 시간에 맞춰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싣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180km가 넘는 최장거리 라이딩을 했는데 다행히 체력적으로 버틸만한 거 보니 나름 뿌듯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여 강변역으로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서초역에 도착합니다. 집에 다와 가네요.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번의 휴식과 1번의 식사 시간을 가지며 개인 최장 거리인 183km를 달려 인증수첩에 총 8개의 인증 도장을 찍었으며 사이버 인증도 잘 마쳤습니다. 출발 지점인 여주역부터 이곳 점촌터미널까지 최종적으로 183km를 달렸고 아침 7시 24분에 출발하여 저녁 6시 15분에 도착함으로써 10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 중 8시간 정도가 순수하게 라이딩을 한 시간입니다. 평속이 22.8km임을 볼 때 개인적으로 경험한 최장거리 라이딩 점을 감안할 때 힘이 들긴 했지만 나름 무난하게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내주는 날씨가 도와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4일차 코스는 새벽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안동터미널로 이동한 뒤 안동댐 인증센터를 찍고 다시 돌아내려와 상주 상봉교 인증센터까지 라이딩한 뒤 3일차에서 짓고 간 금곡교로 올라가서 코스를 이어달린 뒤 다시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를 지나 구미보 인증센터까지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타고 라이딩하여 5개의 인증센터를 인증을 마친 뒤 구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160km 코스입니다.